예, 월요일 뉴스 탑10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3위와 5위가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이 보수 여당이 다시 미래를 향하려면요. 이번 총선에서 왜 졌는지 이걸 잘 진단해서 처방을 내리고 그걸 실행하는 데 앞으로의 큰 관건일 겁니다. 그런데 지금 총선 참패 원인을 분석하는 국민의힘 내부 설문적 소사로 꽤 시끄러운 모양입니다. 특히 몇몇 문항이 보시는 그대로 이거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비판하는 설문 아니냐 이렇게 공개 발반도 나왔는데요. 저희가 준비한 화면부터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제 책임입니다. 국민들의 마음을 얻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책임 오롯이 저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층 면접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필요하다면 공천관리위원장, 정책의장, 비대위원장, 여의도연구원장 그리고 대통령실 관계장 등도 비공개 심층 면접을 통해서 다양한 의견과 시각을 담으려고 합니다. 저희는 최대한 있는 그대로 원석 그대로 날것 그대로 담을 예정입니다. 어떤 상황 때문에 저희가 지게 됐는지 분명히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왜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똑바로 말을 못하는지 저는 이해가 잘 안 돼요. 매를 맞았고 반성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은 현실을 제대로 직시해야 됩니다. 시작은 꼭꼭 씹어서 천천히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총선에 출사표를 던졌던 이들을 상대로 국민의힘이 진단과 처방을 위한 백서를 지금 만들고 있는데 그중 시작이 바로 설문조사입니다. 최근 지난 3일부터 시작했고 이번 주 내면 아마 그 설문에 대한 결과가 발표될 모양입니다. 질문, 한동훈 전 위원장의 메시지와 지원 유세는 선거에 도움이 됐나? 또 하나, 한동훈 원톱 체제가 민주당의 이재명, 김부겸, 이해찬 쓰리톱 체제보자도 효과적이었나? 또 하나, 한번 쭉 볼까요? 문제가 어떤 게 있었는지. 2조 심판론이 도움이 되었나 안 되었나? 운동권 청산론이 도움이 됐나 안 됐나? 특히 한동훈 전 위원장이 막판에 승부수를 던진 듯한 세종시 국회 이전이 총선에 도움이 되었나 안 되었나? 이 문항들을 제가 먼저 한번 읽어봤어요. 이런 것들이 사실 주말 사이 국민의힘 내부 총선 출마자들 사이에서도 공개 반발이 나온 모양입니다. 바로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이번에 인천에서 도전장을 던졌던 박상수 당협위원장 낙선했는데 총선 백서를 겨냥해서 이건 의도된 흐름이다. 이런 글을 하나 썼습니다. 일단 어떻게 판단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선거라는 게 어떤 한 가지 당의 잘못으로만 이루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집권 여당이라 하면 정당이 있을 거고요. 여당이 있을 것이고 또 대통령실일 것이고 또 정부 전체가 있을 겁니다. 그런 어떤 종합적인 상황에 따라서 이제 판단하는 것인데 일단 저는 이번에 백서 TF팀이 초점 맞춘 것 자체가 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되는 게 뭐냐면 제일 중요한 거는 이 행위자, 즉 당에 있어서 어떤 이 후보나 이 사람들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이 어떻게 이걸 받아들이냐 이거 중요할 겁니다. 왜냐? 표를 주는 당사자는 국민들 아니겠어요? 예를 들어서 이 선거 후보자가 자기는 그거 정말 좋았다고 생각하지만 만약에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거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결과론적으로 후보자가 표를 주는 게 아니라 국민이 표를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국민적 시각에서 2조 심판론이나 그다음에 뭐 586 청산론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작용했는지 이걸 알아보려면 국민들한테 물어봐야 돼요. 그런데 예. 지금 이 조정훈 TF팀장이 하는 거는 그게 아니라 지금 행위자들한테 묻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후보들한테 묻는 거잖아요. 그것도 결정적으로 보면 지금 이 항목들이 보면 대부분 당에서 주도한 어떤 선거. 사실 우리가 그동안 쭉 이야기했지만 이번 선거 같은 경우는 예. 오히려 이거보다는 대통령실에서 했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 이종섭 항상무 문제라든지 의대증원 문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영향을 많이 미쳤다는 시각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종합적인 판단이 있을 텐데 문제는 예를 들어 어떤 후보 같은 경우는 뭐 TK나 어떤 다른 지역의 상황에 따라서 2조 심판론이 도움이 됐다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예. 안 됐다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는 본인들 입장에서 그런 것이고 정말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였느냐 여기일 거예요. 그렇다면 저는 지금 이 조정훈 팀장이 하고 있는 이런 식의 여론조사보다는 예. 오히려 국민들
그 상대로 해서 어떤 것이 정말 잘못됐는지 그거 판단하는 게 저는 가장 우선적이고 객관적인 게 아닌가. 지금 자꾸 당의 어떤 이 주체자들, 행위 주체자들을 가지고만 여론조사 하는데 이거는 어떤 면에서 보면 여러 가지 선거 상황들을 오도할 그런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볼게요. 출마자들의 공개적인 반발, 특히 이제 박상수 위원장 얘기는 한동훈 위원장이 2조 심판론이 잘못됐냐라고 하는 질문 자체가 이거 지금 아마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지지층 총결집 시켰어야 됐다. 뭐 용산발 악재를 좀 그 감안한 발언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고 한동훈 위원장 원톱이 잘못됐는가라는 질문도 앞서 뭐 나경원, 안철수 이런 원희룡 국민의힘의 중량감 있는 의원들이 다 출마를 했기 때문에 이거 자원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원인이다. 이걸 마치 총선에 진 걸 한동훈 전 위원장의 오롯이 책임을 몰고 하는 의도된 흐름이다. 강전에 비로소 동의하십니까? 네, 저도 어느 정도 좀 동의할 수밖에 없는 질문의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아까 우리 시청자분들 조정훈 위원이 그 이야기한 부분 보셨겠지만 일단은 이 설문을 진행하고 난 다음에는 비공개 심층 면접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 심층 면접에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그리고 공관위원장 뭐 대통령실 관계자들 이런 사람들을 부를 것이라고 하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관련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러한 비상대책위원 장의 메시지와 지원 유세는 선거에 도움이 됐나? 예. 이런 식의 질문에 대한 0점에서 1점에서부터 10점까지 점수를 매긴 이후에 그 이후에 심층 면접이 들어간다면 일단은 거기에서 나왔던 점수를 기준으로 해서 질문이 들어갈 것이 당연히 예상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가 비상대책위원장 한동훈 위원장의 메시지라는 것이 너무 선거 과정에 여러 가지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중에서 어떠한 메시지를 이야기하는 것인가? 저는 이 설문의 내용이 조금 더 디테일이 있었 써야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두 번째 질문에 있어서도 한동훈 원톱 체제가 민주당의 쓰리톱 체제보다 선거운동에 효과적이었나? 이러한 질문을 했을 때는 이렇게 선거에서 참패를 한 가운데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잘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것이거든요. 하지만 어떠한 효과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한동훈 원톱 체제가 더 나은 부분이 있을 수 있고 국민들에게 여러 가지 부분에서 가슴에 와닿게 이야기하는 부분은 민주당에서 특히 김부겸 전 총리가 들어오셨던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질문 자체가 의도된 흐름이 있다라고 하는 제가 박상수 위원장의 말씀에 저 굉장히 동의를 하고요. 예. 이러한 형태로의 질문이 그 이후에 비공개 심층 면접에 있어서 객관적인 이야기들을 주관식으로 받아낼 수 있을 것인지 좀 많이 의문이 드는 지점입니다. 그러게요. 이제 조정은 위원장 말 맞더라. 총선 백스티에프 위원장 말 맞더라. 비공개로라도 한동훈 전 위원장도 설문 비공개로 한번 묻고 질문하는 그런 걸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마치 물론 단 한 명 박상수 위원장의 공개 반발이긴 합니다만 이거 한동훈 위원장 잘못 뒤집어 씌우려고 만든 의도적인 백서의 흐름 아니냐. 저희 또 내일 공교롭게도 박상수 위원장이 저희 채널의 뉴스탑10에 출연을 하니까 이런저런 얘기가 좀 더 구체적으로 내일 좀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논란에 백서 TF 위원장인 조정은 위원장 최근 얼마 전에 한 라디오 방송에서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의 미래를 위해서 가장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아마 가장 희생할 의지와 용기가 있는 사람이 적합하다고 생각하고요. 예. 조정훈, 유승민, 한동훈, 이준석 그들 중에 누가 가장 희생을 감내했는가? 가장 감내할 용기가 있을까? 앵커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님이 알아서 하셔야죠. 뭐 제가 나가세요, 마세요 할 수 있을까요? 나가실 것 같은데 그런 질문 한 뭐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국민의힘이라는 중요한 정당의 미래를 위해서 그 어떤 사람도 몸살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 말이 듣기에 따라서는 본인도 전당대회 출마 그러니까 당대표 출마도 뭐 시사하는 듯한 발언으로 좀 읽힐 수도 있고요. 성춘 부장님. 한동훈 전 위원장과 가까운 인사들은 이거 조정훈 위원장도 인재영의 위원으로서 총선에 적극 관여했는데 여러 가지 것들이 객관적이지 않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국민의힘 내부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이게 무슨 한동훈 전 위원장 뭐 얼마 책임 몇 퍼센트냐 이런 것보다 용산 대통령실발 악재 이런 거를 백서에 고스란히 담아야 진정한 백서가 나오지 않냐 뭐 이런 얘기도 저한테 한 적이 있습니다.
뭐 민주당이 볼 때도 그렇고 일반 국민들이 볼 때도 그렇고 이번 총선에서 이런 결과가 나온 가장 큰 원인은 결국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실의 국정기조 방향이 전혀 바뀌지 않은 것을 다들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백서, 이번 선거를 왜 국민의힘이 졌는가를 이야기할 때 대통령실의 뭐 실책에 대해서 언급되지 않고 담기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는 그럴 수밖에 없었을 거라 보는 게 조정훈 의원 자체가 사실 그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특검법도 전면에 나서서 반대를 했던 분이고 대통령의 비호, 방어에 적극적으로 나섰던 분이었기 때문에 물론 그 이후에 이종섭 전 대사 정도 건이 왔을 때 그때서야 뭐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고 부적절함을 지적하긴 했습니다만 예. 초반에 그전까지는 계속해서 뭔가 대통령의 입장에서 방어를 했던 분입니다. 그런 차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요. 또 이제 영입위원으로 활동하지 않았습니까? 이번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가 어떻게 됐습니까? 사실 유력한 후보였던 이철규 의원이 이제 영입위원장을 맡았던 사람이 나오는 게 가당키나 하냐라는 비판 속에서 결국 안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적절함도 있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조정훈 의원이 선거를 앞두고 우리 당 그 민주당에 있다가 그 시대전환을 통해서 그 국민의힘으로 간 분 아닙니까? 예. 그런 임사 영입들이 사실 몇 명 있었습니까? 이상민 의원이나 김윤식 전 시흥시장이나 이런 분들에 대한 영입이 적절했는가도 저는 국민의힘에서 판단을 해봐야 된다고 보는데 예. 그런 당사자가 그런 평가를 하는 위원장을 맡았다? 저는 사실 그래서 조정훈 의원이 TF 위원장을 맡았을 때 아, 국민의힘은 이번 총선에 대한 그 패배의 원인을 제대로 분석할 의지가 없다라고 솔직히 느꼈습니다. 그 조기현 변호사님, 사실 백서 쓰는 게 꼭 국민의힘에 국한된 건 아니었고 지난번에 대선이든 저선에서 했던 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도 어쨌든 백서 만들었었는데 그 백서에 뭐 이재명 대표 책임이 별로 안 적혀 있냐를 두고 상당히 논란이 있었었거든요. 기억하시잖아요. 그런데 이런 백서, 이번 주에 일단 총선 백서 결과라기보다는 이 설문에 대한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은 조 변호사님 개인적으로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백서가 나올 때마다 사실은 선거의 패배를 둘러싼 원인을 두고 당내 역학구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논란이 늘 생기긴 합니다. 그런데 예. 지금은 이제 설문 자체로 벌써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게 이례적이긴 한데요. 조금 전에 성치훈 부의장 얘기하셨지만 조정훈 의원이 TF 위원장이 된 게 저는 약간 납득이 안 됩니다. 이분 예. 입당하신 지 이제 9월이고요. 총선 패배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는 예. 한 4개월 동안의 총선 일정만 분석해서 백서를 만들지는 않습니다. 예. 지난 패배 이후에 4년 동안에 보수 전반에서 국민의힘이 어떤 역할을 해왔고 국민의 지지 흐름이 어떻게 형성돼 왔고 이제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면서 그 과정에서 실제 2주간의 선거 전략이라든가 선거 운동 이렇게 평가가 이어져야 되는데 네. 지금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단순히 한동훈 위원장의 역할론 이것이 선거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 이게 부각되고 있거든요. 네. 이런 방식으로 분석해 들어가면 실제 중요한 원인을 놓치게 됩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조정훈 위원장이 과연 지금 보수 전체의 패배라고 볼 수 있는 국민의 패배의 선거를 예. 원인을 제대로 분석할 수 있을 만큼 당내의 어떤 충분한 경험과 역량을 갖고 있느냐. 이제 그런 게 원인이 돼서 이런 지금 논란을 야기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백서에 용산 대통령실발 악재 이런 부분도 충분히 담겨야 된다는 백서 TF 내부 팀의 목소리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참 공교롭습니다. 본인에 대한 책임론. 의도적으로 본인을 비판하려고 백서 만드는 거 아니냐 이런저런 논란이 있는 이 와중에 공교로운 시점에 한동훈 전 위원장이 국민의힘 당직자와의 만남을 조금씩 늘려가고 있습니다. 제대로 못했던 인사를 한 3주 만에 어제 정확히는 주말 사이에 20명과의 저녁 식사 형식을 빌어서 한 셈인데요. 식사를 한동훈 전 위원장과 함께한 사람들은 그의 정기적으로 보자 이 말에 방점을 짓고 있습니다. 처음이시라고 그랬죠. 처음 같아 보이는데요. 근데 사실은 저도 처음입니다. 동료 여러분, 함께 가면 길이 됩니다. 그 길에서 우리는 낮에도 맨 앞에 서고 밤에도 손전등 들고 맨 앞에 섭시다. 동료 시민들 대신해서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지는 것도 우리여야 하고 진흙탕에 발 걸려서 물 적시는 것도 우리여야 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요거 잠바는 저희 선거용으로 만든 건데 한번 입어보시죠. 아 역시. 이건 나 지금 지금 20일 됐는데 처음 줬어요 빨간 잠바. 지금부터 입고 다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선물. 진짜 주는 거예요?
나는 공무원이 아니니까 봐도 되는 거 아니야? 네, 괜찮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더 잘하겠습니다.